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. 예전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.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로 잠도 아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. 예전에는 잠이란 것이 그냥 별 쓸모없이 단지 쉬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잠자는 시간이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두뇌가 발달하고 낮에 배운 수많은 기술들을 무의식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리고 잠을 푹 자면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되어서 키도 크고 우리 몸의 세포도 재생이 잘 되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. 잠이 부족하게 되면 주의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졸려서 일상생활이 지상을 받기도 하고요. 안전사고도 잘 생기게 됩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잠을 푹 자잔 아이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몇 시간을 자야 하는가?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적어도 9시간 이상 자는 것이 필수입니다.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는 것은 단기간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잠 하루에 9시간 이상 꼭 재우는 거 잊지 마십시오.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.